38 광명단이라 그랬잖아요. 이게 무슨 뜻일까? 30여 명으로 차가 8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의 해석이고, 3은 삼보라. 여기서 삼보가 형성된 거라. 삼보.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졌고, 8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당시에 그 60명의 대중 또는 최초 오비구 그를 상대로 한 법문이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? 8정도였어요. 8정도. 그래서 38 광명다이다 이 말이라. 이게 예? 이해가 되지요? 그러면 우리가 삼보라 그러면은 불법성, 삼보. 그렇다면 8정도는 무엇인고? 정견, 정사유, 정어, 정업, 정명, 정경진, 정념. 끝에는 뭐예요? 정정이라. 정정. 예, 앞에 이 정견은 바른 견해를 갖자는 말인데,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, 맨 끝에 정정, 바른 삼매, 바른 삼매를 가지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. 참선하고 기도하고 절도하고 사경도 하고 독송도 하고 이래 하면 정정을 성취합니다. 8정도의 핵심이 바로 정경과 정정에 있거든요. 그러한 위대한 법문이 이 자리에서 최초로 설해졌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고, 또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로 입으셨던 가사는 우리 불자들이 지금 입고 있는 바로 그 황금장삼이라. 그게 그것은 저 캐사리아라고 하는 데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, 부처님은 아주 애초에 이 황금, 그때는 황금이란 말 쓰지 않았고 사냥꾼이 노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, 그 노란 옷을 자기 태자의 옷하고 바꿔 입은 거야 이게. 그래서 그것이 가사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. 우리가 지금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장삼은 옷의 역할을 못했는데, 부처님 당시에는 노란 옷이었어요. 노란 옷.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황금 장삼이야말로 부처님의 최초 가사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복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이제 부처가 된 거라 이게. 예? 박수 한번 쳐봐요. 박수. 오늘 부처님 250명 많이 오셨습니다. 대단한 일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요. 부처님의 법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돼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 첫째, 정법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의 생활이 밝아진다. 예, 부처님 법을 들으면 내 삶이 밝아져요. 둘째,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.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아주 행복해져요.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 모든 정신을 바꾸고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.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 말. 셋째, 부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원하도록 한다. 영원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입니다. 정법은 그런 힘이 있어요.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정법은 우리들을 영원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.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부처님의 기운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결의를 다지고, 또 우리는 과거 전생에 반드시 여기와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전부 다 동참대중으로 다 한자리 한 것인데, 바로 우리야말로 정법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밝아집니다. 광명이라는 말이에요. 광명. 38 광명다이다. 우리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한번 따라해봐요. 우리는 밝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? 예.
참으로 오늘 대단한 인연입니다.